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뉴욕 근처에 있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그곳을 건너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고 있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포트리라는 지역을 함께 여러분들과 분석하고 주변의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리는 사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현재는 한인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타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국 사람들과 여러 타인종들도 많이 분포를 하면서 복합적인 다인종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2세들도 많이 모이고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뉴욕과 뉴저지를 잇고 있는 여러 큰 도로가 공유되는 인터체인지가 또 바로 몰려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큰 도로 95번 도로와 46번 도로까지 탈 수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쇼핑몰은 한국 마켓과 여러 한국 사람들이 운영 중인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 건너오자마자 바로 마주칠 수 있는 큰 쇼핑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뒤에 보이는 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한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포트리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형태, 하우스 형태인데요. 사실 듀플렉스라고 하죠.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한인들이 거의 대부분 증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면서 선호하는 형상의 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양쪽 집을 나눠서 또 차고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보이고 있는 넓은 대지의 집들을 최신식으로 여러 형태의 디자인을 가미하고 큰 유리창을 좀 더 선호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주차장 확보를 크게 한다는 점도 하나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천태만별이긴 하지만 요즘에서는 100만불 이상이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다 싶을 만큼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의 왼쪽이 전형적인 예전의 모습의 형태의 집들이고요. 현재 보이는 것은 이제 바로 포트리 하이스쿨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면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 퍼블릭 하이스쿨입니다. 아침과 퇴근 시간대에 보면 분주한 차들이 오고 가면서도 한인타운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한인분들이 보내고 있는 학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고등학교 건물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현재 보이는 곳은 하이스쿨을 통해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보이는 환경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이제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빌딩이 새로 들어선 지역이 되고요. 오른쪽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아파트 단지와 스트릿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카페와 중국집 그리고 병원들이 있는 거리이고요. 한국말에 그대로 빙수라는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국어와 영어권의 간판을 동시에 사용하고 보여지는 모습도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의 가격은 한국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물가의 차이도 있고요.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 쇼핑몰이 또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쇼핑몰이고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인들, 그리고 백인 등 자인종이 이용하는 아주 분주한 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상권은 한국의 브랜드와 또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요. 인아웃이 굉장히 분주한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오자마자 보여지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 좋은 범죄에 오고 가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하고요.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도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한의원과 또 여행사가 있고요. 뉴욕과 뉴저지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으로서는 상권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도로의 왼쪽으로는 이제 바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는 방향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뉴저지의 이 남쪽과 서쪽 방향을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맨하탄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브릿지 밑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카풀의 브릿지를 건너기 위한 장소로서 운영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왼쪽은 이제 그 펜스 공사가 있어서 조금 보이는 뷰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보통의 하루 종일 이 길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토를 건너기 위해서 막히는 장소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브릿지를 건너는 통행료는 상당히 높은 곳으로 악명이 나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현재의 이 대표적인 한국의 은행 금융권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상권이 운영되어 온 이 카페와 음식점, 학원과 병원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왼쪽에는 신축으로 개발이 된 조지 워싱턴을 건너자마자 왼쪽 부분에 위치한 도로이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상단에 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현재 보이는 곳은 이제 병원들과 또 각종 음식점들이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최근에 유지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뭐 버블티 샵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댄스 학원들도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이면 굉장히 바쁜 그러한 스트릿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이면 젊은이들이 이제 한잔 간단히 할 수 있는 친구들과 모임의 장소가 최근에 와서 트렌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와서 이제 한인분들한테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음식점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관광객이나 현지 거주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간판들이 중국어로나 다국어로서 메뉴판을 형성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새롭게 그 타운의 일부 지역으로서 건축이 신흥 건물이 들어선 장소입니다. 뭐 아파트와 커머셜 빌딩으로서 이제 복합 거주지의 형태인데요. 렌트비나 이제 매물의 매매 가격이 상당히 큰 지역이기도 하죠. 이 사거리의 기준으로 해서 직진 북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온 메인스트릿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라는 이 상권의 영향으로서 상당히 바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입점이 되어 있는 1층과 2층의 상업용 건물들의 비즈니스는 한국분들이나 2세, 1.5세들이 현재 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맨하탄을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이 지역이고요. 쌍둥이 건물은 한국 사람들, 한국의 본토, 한국에서도 많이 구입을 하고 렌트를 주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고 있는 건물에도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으로는 이제 하나의 또 조그만 쇼핑몰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쇼핑몰에는 식당, 미용실, 그리고 조그만 백화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스크린 골프의 그런 실내 인도어 스포츠장도 새로 이제 오픈이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주말에는 파킹할 정도가 없을 만큼 분주한 그런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자동차 번호판과 뉴저지의 번호판 그리고 커네티컷의 번호판을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이 경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음식점이나 이제 카페의 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끼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벽화도 상당히 인상이 깊을 만큼 타운에서
이런 벽화를 또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류 열풍과 또 와인 등 그리고 이런 노래방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도로도 오래된 도로 중에 하나이고요. 앞에 보이는 음식점도 30년 가까이 된 음식점이기도 합니다. 앞에 또 보이는 고층 건물의 아파트, 또 미국 스타일의 작은 아파트, 대부분은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파트의 형태이기도 하죠. 현재 보이는 곳에서도 이제 음식점과 학원, 병원들이 1, 2층으로 현재 입점을 하고 있고요. 태권도 도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국의 간판 형태, 오래된 간판 형태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이죠. 앞에 보이시는 또 쇼핑몰도 조그만 쇼핑몰이고 음식점이 주로 있는 쇼핑몰입니다. 한국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로케이션 위치에 있고요. 또 이곳은 한국의 프랜차이저 빵집과 함께 거리의 폭은 굉장히 좁지만 또 음식점 여러 형태의 상점들이 또 재배해 있습니다. 이곳도 벽화가 타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인기를 끌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인 상점들의 간판이 자주 바뀌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1층과 2층에 입점되어 있는 헤어살롱이나 여러가지 형태의 또 비즈니스를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계의 은행과 카페, 음식점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메인스트리트입니다. 양쪽의 건물들이 모두 이 커머셜로 이용이 되는 경우이고요. 렌트비가 워낙 높고 또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분주하면서도 비즈니스가 웬만큼 바쁘지 않다면 렌트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킹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낮 시간과 밤 시간에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바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그 스트리트 중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것은 지금 한국계의 음식을 준비하던 식당인데 레노베이션을 한다라는 사인이 붙어 있네요. 자, 워낙에 바쁜 동네이기 때문에 차도 버스도 저렇게 굴절 버스라고 그러죠. 기다란 버스를 두 개를 이어서 굴절 버스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 버스는 익스프레스 빠르게 급행으로 가는 버스는 아니고요. 정류장마다 다 서는 그런 로컬 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오른쪽에 우체국이 증축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들어서 있고요. 현재 이 스트릿에 파킹을 하기 때문에 사실 1차선 양방향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도 많고 건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바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베이커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가게도 있고요. 한국 음식점 및 일용품을 판매하는 점들이 그리고 치킨 가게와 여러가지 간식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메인스트리트의 모습입니다. 밤에는 이제 스트리트에 불을 켜서 상당히 밝고 활발한 분위기에 주말과 또 여름과 밤 시간에는 음악까지 틀어놓아서 또 흥을 더 돋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타운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스트리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소비자 그리고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스트리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현재의 상권이 좀 활발하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 건물들의 바로 뒤 양쪽 뒤쪽은 바로 거주지가 되는 레지던트 에어리아가 되도록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4, 집코드가 포트리의 0704이고요. 전체의 인구수를 먼저 볼까요?
미국의 인구수의 전체 랭킹에 23,614의 랭킹 중에서 20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봤을 때는 514 중에서 52번째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이곳이고요. 또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 쪽에 위치한 링컨 터널과 홀랜드 터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한인타운은 이 포틀이라는 지역입니다. 또 현재의 이 해켄색, 티넥, 엣지워러, 또 상단의 북쪽 방향과 엣지워러, 또 이 이스트 러더포드 이쪽 주변에도 한인타운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돼서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포트리를 오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봐 드릴 곳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서 이쪽에 위치한 지역이 됩니다. 현재 오늘 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지역은 이쪽의 모습, 동서남북을 기준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중간의 이 에이지, 이 나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의 인구 센서스를 기준으로 했고요. 평균 40대 초반의 나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층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어 왔죠. 전체 뉴저지의 평균과 또 미국 전부 전체의 중간 평균값에 비한다고 하면 포트리의 평균값이 다소 조금 높습니다. 인종별로 해서 중간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속해 있는 아시안을 먼저 본다고 하면 현재 미국의 전체의 평균 연령층하고 비슷하게 되고요. 백인들의 평균 연령층이 조금 높습니다. 50대 중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은 아메리칸 인디언 쪽이 가장 젊습니다. 성별로 해서 소득에 대한 중간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체로 봤을 때는 남성이 좀 더 높으면서 대략 4만 달러가 조금 넘는 4만 한 2, 3천 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이 포트리의 지역은 남성의 비율이 전체 미국과 뉴저지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여성의 갭도 차이가 좀 높은 편이죠. 대략 여성은 4만 달러의 인컴 소득을 중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빈곤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율을 본다고 하면 낮을수록 좋겠죠. 빈곤율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빈곤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10%가 전체적으로 안 되죠. 그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남성은 대략 한 6%, 지금 7% 정도를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종별 빈곤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인이 빈곤율이 상당히 낮죠. 한 6% 넘는 6%에서 7% 정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미국의 빈곤율을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 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국에서 봤을 때, 그리고 포트리의 지역도 마찬가지로 빈곤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자, 인종별 분포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아인, 미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인의 분포가 상당히 높죠. 팔리사이드 파크도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현재 팔리사이드 파크는 한인분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포트리 지역의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분포가 백인의 분포가 높고요. 빈곤에 대한 퍼센트율을 본다고 하면 가장 낮은 분포율을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 쪽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된 2020년도에 유입된 인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이티브 하와이안 쪽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인과 또 아시아인이 낮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미국의 학사학위에 대한 소지자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비율이고요. 퍼센트로는 30%가 지금 안 되는 한 28%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포틀리에는 전체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40%까지 10명 중에 4명의 정도까지가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굉장히 교육률이 높죠. 교육률이 높은 것에 있어서의 인종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했었던 것처럼 아시아인에 대한 교육률의 분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백인의 교육률이 높죠. 그리고 뉴저지도 백인의 교육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리 지역은 유난히 백인과 아시아인의 교육률이 높은 편입니다. 중간 가구에 대한 소득을 한번 보는데요. 미국 전체의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은 현재 7만 정도, 7만 달러 정도를 볼 수 있고요. 현재 포트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가까이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위 개인 소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트리의 개인 소득이 5만 5천에서 5만 7천 정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율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다른 미국과 뉴저지에 비해서 분포가 낮죠. 중위 가구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높은 축에 속해 있는 것이 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 쪽이 급성장을 2016년도서부터 2020년도 이후에 유입이 되는 인구가 많았다는 소리겠죠. 중위 가구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아시아인이 현재의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백인의 인구가 대비 소득이 현재 아시안보다는 조금 포트리 쪽도 그러고 낮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것은 이제 아시안 쪽보다 높아진 것이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 쪽이 높아지고 있네요. 자, citizenship statu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구 분포율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외국에서 유입이 된 나라 사람들의 분포율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포트리 지역에 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이 관심 깊게 오늘 클릭을 하신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